오늘 입시코리아와 함께 찾아가 볼 대학은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 부산대학교이다.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 국립대학으로서 세계 수준의 명문대학으로 더 높이 도약하고 있는 부산대학교를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부산대학교는 1945년 개교하여 부산 캠퍼스를 비롯한 양산 캠퍼스, 밀양 캠퍼스, 안해 캠퍼스 총 4개의 지역별 특화 캠퍼스가 있다. 부산대역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5분 정도 가면 학교에 도착한다. 학교 앞에는 백화점을 비롯한 여러 편의시설들이 아주 많다. 처음 찾아가 본 건물은 대학본부이다. 대학본부는 부산대학교의 모든 행정을 담당한다. 대학 본관 옆으로는 넉넉한 터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곳에는 재학생들이 축구나 농구를 할 수 있는 코트가 있다. 넉넉한 터 뒤쪽에 위치한 인문관. 부산대의 인문관은 건축가 김중업 선생의 작품으로 대한민국 근대 건조물 제1호로 지정돼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넓은 유리를 통한 파노라마 경관이 가능한 것이 건물의 특징이다. 무지개 문은 57년 개교 10주년을 기념해 부산대 교문으로 개통했다. 무지개 문 뒤에는 부산대를 상징하는 동물인 웅비의 탑이 있다. 웅비의 탑 옆으로는 기계공학부 실험실과 강의실이 들어설 통합기계관 증축공사가 한창이었다. 입문관 뒤쪽에 자리잡은 1016 기념관.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기념관은 예술문화공연을 중심으로 많은 행사들이 열리는 공간이라고 한다. 그 뒤로는 약학관과 예술관, 그리고 공과대학인 생활환경관이 위치한다. 학교의 가장 높은 곳인 7구역에는 세련된 외관이 돋보이는 조형관과 체육교육학과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경안체육관이 있다. 체육관은 2009년 지어진 신축 건물로 피트니스실을 비롯한 골프 연습장 등의 스포츠 시설이 있다. 부산대생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학생회관을 지나 캠퍼스의 우측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무가 우거진 길을 따라가면 부산대의 기숙사인 웅비관이 나온다. 아파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기숙사는 105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숙사라고 한다. 그 밑으로는 법학관이 있다. 부산대학교에는 법학과 학생들이 모의 재판을 진행하기도 하고 실제 재판이 열리는 모의 법정이 있다. 담당자는 취재팀이 찾아간 그 다음 날에도 실제 재판이 있다고 전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외관과 내관 모두 깔끔했다. 층별로 책을 종류에 따라 분류해 놓았으며 도서관 전체에는 장서 230만여 권을 비롯한 전자저널 5만 5천여 종 등이 구비되어 있었다. 또한 열람실, 그룹 스터디룸 등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 놓았는데 학교가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서관 내부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책을 즐길 수 있는 북카페도 위치해 있다. 도서관 밑으로는 생물, 미생물 등 순수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생물관이 위치한다. 이곳은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이 공부하는 사회관. 건물 앞 원을 그리며 펼쳐진 잔디밭이 유명하다고 한다. 공기 좋은 산 밑에 위치한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그대 우리의 꿈이어라. 학교의 캐치플레이즈처럼 학교의 지원 아래 재학생들이 넓고 광대한 캠퍼스에서 대학생활을 즐기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대학이었다.